하나, 둘, 셋! 어이서, 버이서, 사이서! 부산 국제시장에서 제일 잘 나가는 수입자 파점, 꼭 본인의 가족을 소개합니다. 어디 하늘에서 돈다발 같은 거 안 떨어지나? 첫 번째로 소개할 사람은 우리 가족의 자랑, 덕수 오빠야입니다. 덕수 오빠야는 아버지나 다름없는 사람인데, 예. 우리 가족 먹여 살리려고 안 해본 일도 없습니다. 쌀가마니를 한 방에 막 들어갔고 1등 합격으로 소독에 광고로 가기도 했는데 그 요즘 아들은 뭐 상남자를 간다대. 거기다가 막 전쟁 중인 월남에도 돈 벌러 갔는데 진짜 멋있는 남자입니다. 일제 상품들 이번 새로 들어왔지. 아, 누가 보이죠? 지성과 미모를 겸비한 우리 새언니야 영자씨. 오빠야는 광고로, 새언니야는 간호사로 소독에서 일할 때 만났다고 하대예. 오빠야는 분명히 새언니야가 노래 부르는 모습 보고 첫눈에 반했다고 했는데 결혼식 때 막 깜짝 놀랐습니다. 노란 셔츠 입고 바람면 그 사람이. 아니 노래를 어떻게 그 땅으로 부를 수가 있는지. 우리 오빠야가 대신 맞아 죽을 뻔했다 아닙니까. 오빠야 눈에 콩깍지가 씌인 게 분명합니다. 우째 친구를 이런 전쟁자에 데리고 생각이 다 했을 거. 우리 오빠야 껌딱지 달고 오빠야. 컷찔찔이 시절부터 우리 오빠야랑 친구였습니다. 어렸을 때는 개다리 춤을 춰갖고 초콜릿도 많이 받았다고 하대예. 기쁜 일이든 힘든 일이든 늘 함께했습니다. 초코칩 같은 점이 매력 있는 달고 오빠야입니다. 꽃분이네 찾으면 다 안다. 꽃분이네다. 알았지요. 보고 싶은 우리 아버지에 6.25 때 피난 오면서 헤어졌습니다. 사라진 막순 언니 찾으려고 배에서 내렸는데 그게 마지막이 될 거라고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어디에 계시는지 밥은 잘 드시고 계신지 꼭 한번 만나고 싶은 마음뿐이라예. 아버지 올 때까지 네가 이 집안의 가장을 가네. 홀로 3남매를 키우신 우리 어머니. 우리 어머니는 아버지와 잃어버린 딸 막순이 언니를 가슴에 묻고 삽니다. 어머니가 잘 키워주신 덕분에 지금 우리 가족이 있는 거 알겠습니까? 어머니 사랑합니다. 고모! 오빠를 팽개두고 니들끼리만 내려오면 어찌요? 꽃분이네 사장, 화끈한 우리 고모입니다. 아버지는 오빠야한테 부산에 가거든 꽃분이네를 찾으라고 얘기했다고 하네. 아버지 없이 찾아온 엄마랑 우리 삼남매를 받아주고 보살펴준 감사한 분입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야 대학교 가서 뭐. 형님 뭐. 억수로 공부 잘하는 우리 둘째 오빠라 얘. 착하고 잘생기고 막 공부까지 잘합니다. 자기 뒷바라지 때문에 덕수 오빠 애가 고생한다고 생각해서 항상 미안하다고 합니다. 야 이거 먹고 근데 맞습니다. 이쯤에나 아기가 커서 젖꼬슬이가 됐습니다. 철이 쪼매 없어갖고 오빠애가 맨날 걱정을 하지만 그래도 애교도 많고 우리 집안의 마스코트라고 할 수 있다 아닙니까? 우리 오빠애가 내 결혼식 때 아버지 대신 선두 잡아줬는데 그때 진짜 감동이었습니다. 이야 여가 우리 집이다. 오빠야 진짜로 고맙고 사랑한대. 12월에 우리 가족 만나러 오이소. 초콜릿떡 기부미, 초콜릿떡 기부미. 야채! 1등 합격! 아이고! 나는 그래 생각한다. 힘든 세월에 태어나가 이 힘든 세상 풍파를 우리 자식이 아니라 우리가 겪은 게 참 다행이라고. 가장 평범한 아버지의 가장 위대한 이야기. 국제시장 12월 17일 대개봉. 시장은 우리 부모님 세대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을 전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실제 국제시장은 1950년대 6.25 당시 피난민들이 만든 시장이에요. 우리나라의 역사를 대변할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가장 평범한 아버지의 가장 위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가장 평범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장소가 또 시장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우리 부모님 세대에 대해서 가장 맞는 공간이 바로 부산에 있는 국제시장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메인 공간을 부산에 있는 국제시장으로 정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국제시장에서 덕수 역할을 맡은 황정민입니다. 국제시장은 격변하는 근대화를 거치면서 살아가는 한 아버지의 얘기고요. 아들의 얘기가 될 수도 있고요. 한 남자의 얘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가족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조금 버리더라도 삶을 이끌어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인데요.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하시는 분들은 아마 그 덕수라는 캐릭터 굉장히 다 비슷하지 않을까. 저는 꼭 가고 싶습니다! 국제시장에서 달구 역을 맡은 오달수입니다. 달구는 이제 홍남철수 때 부산에 온 덕수의 어릴 때부터 친구. 초콜릿 더 기쁨이. 지금 현재까지 계속 친구처럼 혹은 뭐 가족처럼 의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입니다. 일대기를 쭉 그리는데 이 가슴 아프고 그 시대마다 필요한 것들만 액기스만 뽑아가지고 감동이랄까 읽으면서 이제 눈물도 많이 흘리고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여기다 괜찮다. 저는 국제시장에서 영자 캐릭터를 맡았는데요. 덕수의 첫사랑이자 평생 함께하는 아내 역할을 맡았습니다. 잡아라. 정말로 소중하고 특별한 영화, 차원이 다른 가족 영화가 나오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시나리오 자체는 거의 완벽한 수준이었어요. 정말 이대로 그대로 화면으로 옮기면 너무나도 좋은 영화 탄생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해운대 윤재균 감독님 작품이라서 더욱더 호감이 났고요. 좋은 작품으로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죠. 올 겨울 국제시장에 여러분들 앞에 살려드립니다. 많이 기대와 성원 부탁드리고, 아마 이 영화 보시면 진짜 깜짝 놀라실 겁니다. 엄마! 준비하겠습니다! 우리의 역사를 사랑하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한국사 전문가 설민석입니다. 이번에는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찾아뵙게 됐습니다. 국제시장은 1950년에 발발한 한국전쟁부터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다룬 현대물입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께서 만들어내신 엄청난 기적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초콜릿 더 기쁨이. 1등 합격! 아이고! 나는 그래 생각한다. 힘든 세월에 태어나가 이 힘든 세상 풍파를 우리 자식이 아니라 우리가 겪은 게 참 다행이라고. 가장 평범한 아버지의 가장 위대한 이야기. 국제시장 12월 17일 대개봉. 야, 이거 먹고. 근데 초콜릿 더 기쁨이, 초콜릿 더 기쁨이. 어디 하늘에서 돈 따라가다가 안 떨어지나? 떨어질 때 있긴 있지. 쌀까마니를 머리 위로 올리기만 하면 됩니다. 양재!
제 친구를 잃은 전쟁자에 대고 생각이 나서. 그렇게 뭐가 있노? 다 돈 벌자고 하는 짓인데. 야, 여가 우리 집이가. 나는 그래 생각한다. 힘든 세월에 태어나가 이 힘든 세상 풍파를 우리 자식이 아니라 우리가 겪은 게 참 다행이라고.